근데 오늘 집에서 뭐 하는 거냐? 명수 형 내가 라면 끓이는데 형 라면 하나 내가 끓여줘. 뭘 하는 게 아니야. 너 이제 뭐 오해하고 있는데 방송하자고 모인 게 아니야. 아니 그냥 미션 주는 게 아니라고. 그런 뜻이 아니라 얘 뭐 하는 거냐고. 그냥 좀 울어. 울고 좀 이해해. 뭐 여기서 아 좀 한수는 좀 해. 뭐 서운한 거 이런 거. 난 요즘 방송을 안 해서 그런 감이 없어. 야, 방송하고 싶다 그래. 왜 나 이렇게 아이고라고 너는 아빠. 너는 그래도 방송이 아, 너의 체질이잖아. 이런 거 기대한 거 아니야?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너희들은 보이다. 너희들은 지금 보이듯다. 정준아 어서 빨리 2번 친구로 방송 헬기장으로 출발해라. 아니 유치해보다 헬기장이야. 너 노총이 끌어가고 아 그립다 아 그리워. 이기들도 많이 하시고 하나 끓였어? 그럼 야 라면을 너 댓글 안 보냐? 잘했다. 내가 뭐 나올 게 있어 댓글을 보지. 내 거에 올라온 뉴욕 볼래? 여기에도 또 올라와.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래? 내 거에 올라온 뉴욕 볼래? 아니 야 팔뚝을 거기까지 내가 안 하니까 거기까지. 아 그래서 사실 저 병재가 오늘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로 했었는데 제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좀 밑에서 기다리겠다고 해서. 아니 그냥 있어서 쓴 거야. 아까 병재 누가 왔어? 병재 왔는데 이제. 아 병재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뭐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진짜 새해 복 병재도 많이 받고 새우도 많이 받고 네, 새해 복 많이 받고 올해도 그냥 네, 네. 그렇게 잘 지내자. 또 무탈하게 저희가 또 무탈하게 무탈한 게 또 어? 어? 무탈한 게 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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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무탈한 게 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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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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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. 어? 어? 나야. 어? 내가 되게 역사적인 자리에 있어. 아, 야, 야, 야. 네, 야, 야. 네 예상을 했어. 네 예상을 했어. 왜 네 예상을 해? 일로 와게 앉아. 아, 형님, 나 병재 오랜만이야. 형님, 형님, 제가 많이 야, 여기 야, 주세요. 다 가. 큰 싸움 날 수 있다고 그래라. 대표하라고 하겠습니다, 형님. 가겠습니다. 야, 오늘 재밌는 자가였구나. 온 라면. 여기 앉아, 여기. 아, 가방 묶는 거야. 아, 앉아. 우리 이렇게 살 쪘어. 어? 살 찐 거 살 찐 거 같지 않아? 좀 쪘어. 오늘 먹은 거. 어휴. 좀 쪘어. 오늘 먹은 거. 어휴. 아니 오랜만에 이렇게. 그러게. 우리 셋이 있네 카메라 앞에. 그러게. 오랜만이네. 진짜 좋네. 오랜만에 보니까 좋아. 요즘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 혼자 이걸 하게 되니까. 진짜 형들 생각도 많이 나고 너무 외로워. 봐봐, 내가 너 옛날에 기억나냐? 내가 옛날에 너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지. 뭐라? 기억나냐? 봐봐 결국에는 이거 나머지 다 빠지고 재석이 혼자 하는 게 무한도전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. 아, 화장실 다녀오세요. 죄송, 진짜 죄송합니다. 어디 큰 거예요? 아닙니다. 자, 무한도전은 계속됩니다. 아, 이 프로그램은 정말 제가 느끼는 건데 뭐예요? 예, 서바이벌이죠. 마지막에 누가 남느냐죠? 예, 예. 재석이 혼자 하는 게 무한도전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. 얘기했지? 그래, 그래. 기억나지? 아니, 내가 저 유산슬이랑 이렇게 봤는데 트로트 사랑의 재개발이랑 그걸 보면서 아, 내가 만약에 저기 있었으면 재석이랑 또 다른 모습으로 재밌겠을 텐데라는 텐데. 아쉬움도 있고 특히 또 뭐 짤이 도니까 강병북로 가요제 그래. 그러니까 나가면 아, 지금 내가 저 아이돌이랑 한번 노래할 수 있었을 텐데 막 그런 또 아쉬움이 있더라고. 혼자는 또 안 되잖아 그게.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더라고. 근데 뭐 그때 더 열심히 할 거리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. 어차피 열심히 안 할 것 지금 해도 열심히 있는 베스트는 안 나갈 것 같으니까 그 생각은 안 드는데 아쉬운 게 있더라고. 근데 예전보다 체력은 좀 더 난 것 같아. 야 근데 오늘 뭐 하는 거냐? 명수 형 내가 라면 끓여줬는데 형 라면 하나 내가 끓여줘. 뭘 하는 게 아니야. 너 이제 뭐 오해하고 있는데 방송하자고 모인 게 아니야. 아니 그냥 미션 주는 게 아니라고. 그런 뜻이 아니라 얘 뭐 하는 거냐고. 그냥 좀 울어. 울고 좀 이해해. 뭘 여기서 아 좀 한수는 좀 해. 뭐 서운한 거 이런 거. 난 요즘 방송을 안 해서 그런 감이 없어. 야 방송하고 싶다 그래. 왜 나 이렇게 아이고라고 지금 너는 아빠. 너는 그래도 방송이 너의 체질이잖아. 이런 거 기대한 거 아니야?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너희들은 보이듯다. 너희들은 지금 보이듯다. 정준아 어서 빨리 2번 친구로 방송 헬기장으로 출발해라. 아니 유치해보다 헬기장이야. 너 노총이 끌어가고 유재석 이러면서 뒤에 있는 냉장고 열어 라면 하나 먹어. 그래 라면 하나 먹어. 라면을 주면 해준대. 아니 왜냐면 준하 형이 매번 우리 뭐 요리 많이 해줬으니까 오늘은 내가 그래. 이렇게 그러니까. 너 또 라면 먹고 또 막 또 주접 떨지 마라. 또 뭐 뭐 이렇게 하지 마라. 옛날 방식으로 이거 뭐 맛있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좀 좀 그 좀 야무지게 먹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. 야무지게 먹어요. 입에 크게 벌리고 예상을 좀 했지. 준하가 먹으면 또 이렇게 할 것이다. 아 근데 뭐 몇 가지가 있어? 하는 게? 난 얼큰하게 해주는 건 좋지. 얼큰한 라면? 어.
아 그래 그러면 내가 얼큰하게 하나 해줄게. 고춧가루만 엄청 넣고. 아니. 아니 그런 거 아니네. 나도 처음에 약간. 아 명수 형은 내가 진짜 오늘 오랜만에 맛있는 걸로 내가 끊었어. 야 고마워. 그래도 한 12년 심부름한 보람이 있다. 안 해. 그건 아는구나. 안 해? 아 근데 형 내가 얼마 전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. 이게 사실 각자의 또 이게 상태라든가 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차이가 있는데 너무 그냥 응? 아니야 그런 거는 문제가 없어. 네가라도 중점을 잡아주니까 한 명도 이탈 안 하고 그때까지 온 거야. 우리 끝난 거 아니야. 달리면 되잖아. 왜? 방금 구걸하러 왔어 여기? 뭘 구걸해? 다섯 개 해. 다섯 개 아주 팡팡 터져서 구걸이 아니야. 아 사람이 사람아 재밌고 즐겁게 일을 해야지. 그때 근데 왜 13년 동안 그렇게 못했어? 뭐가? 못한 게 뭐 있어? 13년 여기 와서 오늘 그러니까 되게 막 사람이 안 할 거야? 아 얘기해도 안 한다고 가. 아니 이제 다음 주부터 뭐 또 해. 뭐를 해? 방송해? 어 축하해 그럼 축하해. 잘 되는 게 좋은 거지. 야 오늘 새벽에 내가 생선 안 먹던 유산슬을 먹었다. 야 진짜? 갑자기 유산슬 왜 먹었어? 유산슬은 너 생각나서 먹었어. 내가 아 근데 유산슬이 맛있어. 팔보채 양장피 유산슬이 완전 3대 그거 아니야. 3대 그게 뭐야? 아니 저 인기 메뉴 아니야. 아니 유산슬은 그렇게 안 들어갔는데 뭐 3대 그거야? 나는 개인적으로 3대 들어가. 아니 지금 싸우자는 최근에... 거야? 아, 시비 거는 거야 지금? 아니 최근에 유산슬 많이 봤지. 방송 고기 좀 해보자는 거야? 오늘 굉장히 의욕 앞서 있다. 화장도 하고. 화장이 아니고. 아 근데 형. 나 근데 불면 안 돼. 아, 면이 불면 안 돼. 그래, 정말 그래. 그냥 꼬들꼬들. 알았어. 아 근데 거의 넣자마자 바로 주면 돼 그냥. 근데 또 뿐 거 좋은 사람도 있더라. 달걀 풀어 안 풀어? 달걀 안 풀어. 그냥 넣어서 초콜릿을 한번 하지 말라고. 이거는 지금 과자인데 먹을래? 봐봐. 이거 딱 큰데 아니야. 이게 좋아? 좀 더 써야지. 야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? 아니 매운 거 좋아한다니까. 고춧가루 넣어봐라. 아니 그 네가 해봐. 아니 네가 해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 뜯는다는 건데 그냥. 아니 이 정도면 그럼 준하 형 이 정도면 된 것 같아. 봐봐. 아니 너 아무것도 뭐 넣은 게 없는데 형이랑 고추하는 게 끝이야? 아니 자기가 그렇게 먹겠다며. 비법 뭐 예를 들어서.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해주려고 했는데 형이 싫다고 그랬잖아. 스리라차. 아 물이 너무 많잖아. 아 이 정도면 충분해. 한강이네. 아니야 면은 딱 좋아. 면상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넣네. 아 그러니까 이놈은 싱거워. 자기가 그렇게 먹어야 돼. 아니, 난 이게 지금 좋아. 계란 넣었어? 안 넣는다며. 아니야 넣는데 휘젓지 말라고. 아 그럼 얘기를 해야지. 아 진작 얘기하지 그러면. 아니 얘기했는데. 안 넣는다 그랬지. 나도 들었어. 나도 들었어. 아 그럼 어떻게 지금 넣어? 아니 비려. 그냥 먹어. 야 오른손으로 먹어라 오른손으로. 김치 먹어. 아, 왼손잡이지? 김치 먹어. 야 오른손으로. 김치 먹어. 왼손잡이지? 김치 먹어. 갖다 먹어. 내가 갖다 줄게. 갖고 다녀야 되는 거야? 내가 갖다 줄게. 아니야 내가 갖다 줄게. 아니 갖다 줘. 아 내가 갖다 줄게. 여기서 하면 돼. 아니 지금 김치로 먹어 갖다 줘. 형이 좀 갖다 줘. 오랜만에 저 방송을 못하는 거 같아. 이 딱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면발이야 이게. 야 김치 먹냐 깍두기 먹냐. 이게 어떻게 끓이냐에 따라 또 이게 형 맛이 달라. 유산슬 라면 해주면 괜찮지? 야 당연히 술 마시지 뭐. 면발을 따져야 돼. 더 이상은 안 돼. 그치 단무지 있어야 돼. 가만히 좀 있어. 갖다 주잖아. 아, 깨방정이야. 안 그 있어야 된다고. 아이, 그. 너도 너 같은 손님 니네 가게에서 받아봐야 돼. 얼마나 짜증나. 아니, 나 뭘 어떻게 했냐. 나 정말. 먹어, 자. 아, 그리고. 아, 그냥 갖다 먹을게, 그럴 거면. 거기다가 얘기하지 마. 여기 우리만 있는 거야. 아, 그런 거야? 아니, 하소연할 데 없어서 그래. 아, 그러니까 하소연할 수 없어도 날 보고 하든가 명성 받은 거야, 이제. 빨리 한끼 떼고 가. 요즘 형 방송 추세가 많이 바뀌었어. 예전같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. 어떻게 싸울 거면 방송 다시 시작하든가. 정신 아파가면 어쩌라. 어? 거금에 있는 공중전화를 털어라. 아 그립다 그거. 아 그립다 그거. 아 그리워.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. 하나 끓였어? 그럼. 야 라면을. 너 댓글 안 보냐? 잘했다. 내가 뭐 나올 게 있어 댓글 보지. 내 거에 올라온 이거 볼래? 어디에도 또 올라왔어? 어디까지 올라왔어 그래? 내 거에 올라온 니 욕 볼래? 아니 야 팔뚝을 거기까지 내가 안 하니까 거기까지 아니야, 아니야 뭐 아. 아 근데 다시 입담이 좋아졌네. 아니야 지금 발동 걸면은 좀 컨디션이 되게 좋아. 그래요? 발동 걸면은 아니야. 아니 근데 늘상 좀 이런 컨디션으로 좀 하지 왜 그랬어. 그러게 주소가. 끝나고 나니까 이래. 막상 시작해도 컨디션이 더러워지다. 한 2주 정도 이렇게 돼. 한 2주 정도. 근데 형은 또 불만이 생기고. 형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. 그거 알지. 야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가는 거야. 비슷해. 진짜 이거 하나 먹고 가는 거야?
야, 너한테 궁금한 게 없는데 두 개 끓일래? 하나만 먹고 가져오냐. 도와주는 거야. 영업용 세 명 주소 쓰지, 이거 밑에. 빨리 가. 나 진짜 무슨. 형, 평소에 라면 형 몇 개나 먹어? 아, 기본으로 두 개 끓여 먹지. 아, 진짜? 아, 그럼. 관리 좀 해, 이제. 그거 관리하는 거야. 관리하니까 그만 거지, 원래는. 몇 개 끓였는데, 원래는. 원래는 한 세 개씩 먹었지. 진짜로? 와, 어떻게 세 개를 먹어? 아니 근데 형, 응? 내가 이번에 시상식을 MBC를 갔잖아. 매번 무한도전이 시상식을 할 때는 늘 이제 그치. 중간 센터에 그렇지. 두 자리 있으면 그 중에 한 자리를 우리가 있었잖아. 근데 내가 진짜 뒷자리에서 오랜만에 이 또 다른 팀들이 물론 이게 뭐 당연한 거지만 그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 너무 저 자리가 좀 당연한 걸로 생각한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사람들이 아직도 얘기를 해주는 게 고맙겠네. 그럼. 그게 진짜 고맙더라. 아, 맞아, 아직까지 맞아. 저 아, 뭐 후회들 또 활약상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해볼만 하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. 그러다가 내가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이게 한번 천장을 보고 이렇게 한번 삥 둘러서 한번 이게 언제쯤 마지막일까 이랬는데 그 해가 마지막이었어. 진짜 내가 그 해가 마지막이었어 딱. 아니 근데 요즘 형. 무도 막 5분 순삭해서 요즘 무지하게 유튜브에 많이 있는 거 알죠? 진짜 형들 생각도 많이 나고 어? 기억, 이거 기억나 이거? 뭐? 그래 아, 그래. 그래 이거 그랬구나. 아 그랬구나. 그래서 이렇게 네 코디를 쥐잡듯이 잡았구나. 어? 코디가 신발 안 가져왔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그 구두 마음에 안 든다고 딸뻘 되는 애를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 거야. 왜 이렇게 코디가 6개월에 세 번씩 바뀌는지 그랬구나. 가장 큰 삶의 일부분이었지. 아, 그럼 형 그런 프로는 고맙지 진짜. 만나고 감사하고. 싶다고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야. 맞아 맞아 맞아. 진짜 12회짜리로 먼저 해보자. 2는 어때? 2? 어. 아, 잘 쓰는 거지. 아닌가 본데 오늘. 냄새가 안 나는데. 오. 막 지금 아 무슨 냄새 맡는 거야? 막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,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건 아닌가 봐. 아, 그 오랜만에 사진 한번 찍자 셋이. 그럼. 그래. 그래? 찍어서 뭐 어떻게? 아 찍어서 뭘 어떻게 올려? 올리면 악플 붙을 텐데. 괜찮겠어? 괜찮아. 준아 때문에. 형 준아 형 들어와. 이리 와 이리 와. 아, 나 좀 나오게 우리만 반만. 아, 형 준아 형 좀 나오게. 악플 들까 봐서 그래. 반만 받으려고. 하나. 그러면 나는 저 민서 때문에 좀 먼저 갈게. 형 들어가. 어? 조만간 봐. 갈 테니까 가. 통화하자. 어, 가요. 여기 문 닫어. 야, 그래도 반갑네. 오랜만에 보니까. 그러게. 우리 아내는 또 저 재석이 만나러 간다니까. 가서 정말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로아 아빠라는 걸 항상 잊지 말고. 아, 너무 웃긴다. 너가 옛날에 식신호도 네가 식신이란 별명 줘가지고 그게 거의 13년을 했지 않냐. 그래서? 개인 방송을 준비했어 내가. 유튜브를. 나 개인 방송 이름을 그렇지 않아 물어보려고 했어. 나한테. 뭔데? 네가 어떤 게 제일 괜찮은지? 얘기해줘봐. 정준 하면 된다. 정준 하쿠나 마타타. 준아 토피아. 준아가 알고 싶다. 정준아 마음대로. 정준아 스페셜. 6시 내주나. 6시를 내주는 거야. 또 별론데. 별론데. 그래서. 그렇지. 뭔가 히든이 있어야지. 정준아. 정준아 소머리 국밥. 어? 그렇지. 어. 사실은 요거 물어보려고 했어. 야, 괜찮지 않냐? 정준아 소머리 국밥? 어, 괜찮은데. 언니도 저 레이저 좀 맞아. 레이저 맞아. 언니는 얼굴 새로 갈아 껴야겠다. 소머리로 다 아, 소머리. 소머리. 언니. 원앙소리야. 정준아 소머리 국밥. 근데 약간 정준아 소머리 국밥 하면은 형이 소머리 국밥집을 오픈한 것 같아. 약간 특이하긴 해. 그지? 어, 정준아 소머리 국밥. 그래, 하여튼. 그래, 형. 가. 갈게. 들어가. 내 전화할게. 그래. 형수한테도 안부 전하고. 그럼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요즘 그렇게 안 한다니까. 그럼 어떻게 하는데? 그냥 가. 보면 안 돼. 거길 없는 거야. 없어. 그럼 인사하지 말고 그냥 가. 우리 아내가 그냥 가. 다 나한테만 인사하고 가면 되는 거야. 다 인사하라고. 다 아니야. 거니까.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. 가. 갈게. 아니, 둘러. 아니, 너 아직 카메라 보는 거 아니야? 나 그냥 둘러보지 마. 간다고. 둘러보지 마. 어, 알았어. 가. 안녕하세요. 가요. 어. 가. 어. 아, 이거 인사하고
가지 말라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네. 아우 이제 아 이제 마무리 해야겠다. 아우 아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아 많이 웃었네. 반갑네.